노래. 분들이 방 맞지. S라인님 미리 방 파주세요. 마이샤우트님도 미리 방 파주시고. 여기서부터 3판 2선이고 여기는 다 단판이에요. 이제 단판입니다. I am 로우님이랑 S라인님, 마이샤우트님, 태상님, 슬리핑님 이렇게 방 만들어 주시면 돼요. 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찾아 들어갈게요 저희가. 아,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갑니다 이제. 자, I am 로우 선수 대 짬발 마스터 선수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헤드셋밖에 안 돼가지고 소리가 좀 안 들려갖고 화면을 아니 소리 겹쳐서 안 돼. 안 들어요? 웨너퍼 웨너퍼 두 번 깔고 여기서 아 커키 들어올 때 커키 깔아줘라. 끝까지 가르쳐 줘. 싹 하고요. 웨너퍼 자 아, 심리 공보로 심리 빠지 짬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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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잠 보고 있어요. 아 하이킥 카운터 놓친 게 좀 아쉽고요. 났는데 아 실수를 하셨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심리 짬발 마스터 선수는 이제 널널해요. 이제 아이엠 노우 리비 와 이게 잘 막았죠. 이거 몰라요. 이때까지 가면 와 입으로 느리게 클린. 아 이거 실수. 오 어디 가나요? 뒤다 어디 가나요? 와 패딩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요. 와 여기서 레이저츠 반응이 빨랐네요 짬발 마스터. 와 이거 바로 이제 1등 하시자마자 레이저츠를 쓰신 거예요. 아, 방금은 진짜 둘 다 목코신님 안녕하세요. 핫핑이었는데 와. 네 여기서 자, 뭐 아직 그래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뭐 하이킥 노리는 건 같지 않고 바로 이제 슬라이딩. 와 이지 아까 계속 슬라이딩을 심었기 때문에 이지가 걸릴 수 없었어요. 여기서 버트 아 이거 아쉽죠. 여기서 슬라이딩 한 번 더 가나요? 아 되게 잘해주고 우와 이거 샤인박이 정말 보기 힘든 게 파탄타 숙사 숙사으로 대구에서 용암 풍선을 해주면서 마무리. 어 슬라이딩. 와, 슬라이딩 계속 슬라이딩. 슬라이딩 이제 무서워서 못 왔죠. 미친 듯이 쓰거든요. 14DK 야 이거 초근접하면은 DK가 엄청 세죠. 여기서 어퍼 아 이거 아, 끝날 수도 있겠네요. 이거 끝까지 가면은 아 마무리 아, 3대 0으로 짬발 마스터 선수가 8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8강은 나는 법이 자 S라인 선수 대 무달 선수 경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암호킹 암호킹 대 저번에 저번 대회 때도 무달 선수가 그때는 아 잡기예요? 그 파랑난인가 아. 그랬었는데 아, 그래서 암호킹을 가지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저거 페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소금 안 돼요 저거 페이크입니다. 아니야 나는 나 잡기 에이. 약점인 아, 것처럼 해서 자, 너희를 암호킹. 잡아먹겠다 이겁니다. 오 좋습니다. 어 훈도시 좋아요. 훈도시는 아, 허락합니다. 아주 여름이네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룰을 설명해 드리면 오 벌써 기모 왔어요. 와 뭐, 아니 뭐 5초도 안 지났는데 수염복을 안 입으면 바로 실격입니다. 실격입니다. 네. 크루 지침이라서 네 그, 저희 지시 안 따라드리면 바로 강퇴입니다. 오 와 디살 터치인 거 디살 그러죠. 아 이거 되게 애매했는데 합격 후원 여기서 S라인 선수는 이제 거리 안 불 거리를 벌려주면서 안 들어가야 돼요. 와 파크 S라인 선수의 강점이죠. 자, 노드의 기술을 깔아주면서 파크를 많이 쓰는 타입이에요. 어 역별이네요. 이게 막 이 대회 중에 할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몸이 좋아도 훈도시는 정말 조금 혐스럽긴 하네요. 좀. 네 훈도시도 허락하셨으니까 네 훈도시도 여름 복장으로 허락하시니까 지금 또 무달 선수도 귀에 있는데 와 막았는데 와 이런 거 파워 들어가죠. 아 저 이자태 카운트 이호룡 선수 되게 아프죠. 혼자태예요 이름이 찍는 거 찍는 거 와 등놔줄게 등놔줄게 와 와 파크 와 끝났죠. 그냥 방 벽을 부숴버립니다. 어깨 집이 대박으로 마무리해서 아, 무달 선수가 위험하거든요. 이제 자 기회 아직 있습니다. 아 암산 거지 이렇게 잘해서 아 밥 할 수 있습니다. 밥이 밥도 할 수 있습니다. 반팔 반바지 입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성급 해요 무달 선수는. 오 DK 그래도 잘했죠? 에스라인 선수 어 잡기가 약점이라셨는데 잡기가 약점이라셨는데 거짓말이셨습니다. 아 죽어버리는 거죠? 아 콤보가 저렇게 되는 거네. 아 저거 아주 센스 있네. 아 DK 2타 DK 못하고요. 여기서 벽에서 나와야 돼요. 무달 선수 나와야 되고 오, 아 잘했죠. 샤이닝으로 하고 심리 심리겠죠? 하단이냐 중단이냐 오 큰일났네요. 와 일단 이대 1로 따라갑니다 무달 선수가. 여기서 죽창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서 근데 워낙 S라인 선수가 워낙 진짜 패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일반적으로 하다가는 위험할 수 있어요. 상대보다 더 신박하게 때려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보다 더 하나의 패턴을 보여준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 패턴? 아, 방금 DK 씨도 좋았는데 저 그렸던 저 DK 없죠? 아 가슴이 가슴이 되게 어, 아 방귀 여기서 심리를 거나요? 아 이거 기사의 확정인데 기사의 확정 DK 나가고 아 대신 다이언트 벽 들어가나? 와 벽 부서지 마 보거든요. 아 나 벽 못 쳤어요.
그건 안 되었네. 거의 같은 피해요. 오, 횡동차. 10님이네. 이거 거의 끝났죠. 기사 확정. 와, 역시 S라인. 아, S라인 선수가. S라인으로 마무리. 3대1로. S라인 선수가 S라인으로 마무리. 자, 다음은 마이샤우트 선수 대 데빌몽 선수 경기를 만나보세요. 아까 맴미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네, 나 이걸 끼고도 봐. 아, 이 사람 귀가 되게 빨라. 자, 갑시다. 자, 마이샤우트 선수 대 데빌몽 선수. 오, 좋아요. 오, 투브 같이 끼고 오셨어요. 일단 마이샤우트 선수는 화랑도 잘하시고 리뷰도 되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근데 화랑은 안 나오시고 오늘 아주 여름 복장 합격이네요. 아주 시원합니다. 삼지창. 삼지창은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심리 걸고요. 에디. 오, 이거 닐이 외너퍼가 생각보다 판정이 짧아서 저 그라 자세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닐이 할 수 있는 건 와, 끊어버렸죠. 데빌몽은 헤드를 많이 하시는 거. 오, 이거 잘 막았죠? 오, 이거 마키만 뚫어서 알고 계시고요. 예상하지 않으면 마키가 조금 힘든 느낌인데 되게 잘 막았죠. 여기 다음 레드. 레드 한 번 더 심리. 와, 여기서 역전이 나오다니. 카운터 나서 2타운 확정으로 들어왔어요. 파이트. 판단을 의식하고 계셨나봐요, 마이샤우트. 근데 1타를 개기시다가 2타가 카운터 나와서. 아, 이거 썼나? 오, 이거 카운터 나면 뭐 없었네. 오, 뭐야, 점프. 와, 캐논. 여기서? 아. 캐논? 여기서 캐논? 여기서 뭘 노즈피케 있긴 한데. 저걸 참여 나옵니다. 아, 노즈피케 쓸 거리를 안 줍니다. 와, 원투 이렇게. 저걸 은근히 기억하기 힘들게. 와, 캐논! 아니, 아이고, 아까운 컨버 실수. 아, 그래도 약하게 맞았어요, 약하게. 아, 둘 다 좀. 아, 미리 앉아셨죠? 두 분 다 실수가 있는데. 요런 게, 원래 요런 실수 보는 게 또 대회의 묘미죠, 이게. 맞습니다. 1대1입니다. 투브라도 꽂으면은, 예, 네, 인정해 드릴게요. 투브도 뭐, 여름 패션에 한번 파니까. 와, 갑자기 뭐, 니가 타 있죠? 여기서. 백플립, 마이샤우트 선수는 계속 백플립을 잘 쓰는 타입. 오, 캐논. 그때 백플립으로 먼저 쐈는데 여기 이거 잘 때리면 벽 가면 괜찮은데? 벽까지 가나요? 여기다 다 보내고? 벽 갔는데, 아, 죽진 않고. 조금 아쉽지만 하단으로 막. 뒤돌아 악마 말. 저 악마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데빌몽님 유튜브 다시는데. 아, 여기서 캐논. 자, 우리가 지금 게임 소리가 안 들려서 좀 템포가 늦을 수도 있어요. 좀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벽 가면 위험하죠. 아, 이거 죽지는 않는데 거의 역전은 좀 희박하죠. 2대2까지 따라가라. 여기면 바로 하이라이트 각이에요. 2대2까지 각이 잘렸고요. 2대2입니다. 하이트도 생각보다 다리가 길거든요. 그래서 그라 자세 딱 13프레임 될 텐데. 근데 니리가 중단 길이 짧아. 그래서 보통 짠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이거 말리면은 이거 마이샤우트 선수 힘을 잡아야 됩니다. 아직 마이샤우트 방금 패트 한번 걸었는데. 오, 잘 일어났죠. 아직 몰라요. 한번 리가 레이지거든요. 마지막 애들을 쓰고. 와, 여기서 이거 리얼이네요. 애드리바이스를. 와, 데빌몽 선수 되게 아쉽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는 와. 와, 여기서 스네이키가 와. 스네이크는 원래 가불이라는 말이 있죠. 와, 들어오다가 맞아버리네. 와, 마이샤우트 선수 되게 차분하게. 데빌몽 선수 정말 아까웠습니다. 되게 아까웠습니다. 오늘은 케크로와 함께하는 치킨 썸머 크래시 대회 진행 중입니다. 썸머 치킨 크래시. 썸머 치킨 크래시. 자, 브라이언 김창세 선수 대 태상피 선수입니다. 태상피 선수는 제가 대회에서 몇 번 봤거든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김창세 선수는 두 번째 보는 것 같아요. 폴도 하시지 않았나요? 참석해서 폴도 오, 여름 패션 좋아요. 훈도시. 오우야 좋습니다. 너는 오늘 되게 그래픽이 최상으로 올려놔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 편할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문을 닫았다 매미 소리가 들리네. 아, 근데 이 정도면 마이크가 안 들어요. 아, 네. 매미 소리가 아, 아쉽고요. 와, 스네이크? 아까 스네이크 뽕을 벌려던가? 스네이크를 해볼라 했는데 좀 전에 에델바이스 보고 지금 에델바이스 보고 와, 플라잉이 여기서 심리가 있겠죠? 빵! 여기서 슬라이딩이냐 아니면 덕치기? 일단 그냥 아무것도 안 신사답게 안 때리네요. 여기서 클라 태상님은 컵킥이랑 많은 게 남아있고
자 이제 레이지예요. 참새 선수도 레이지 모드가 있고. 아, 오 스네이크. 레이지 아츠라 레이지 드라이브 여기서 작게 풀고요. 모드 잘 풀어내고. 아직 태상 지금 중. 아 빵나클 마무리. 빵나클은 은근히 점프 넘어왔어요. 너무 아프죠? 여기서 어 기억과 여기 이거 저거는 마악 펀치 아 마악 킥을 한 게 아 스네이크 확실히 랑 캐릭터들은 이런 것 같은 반팔 이런 류에 좀 핏이 나는 게 없네요. 이 여캐들은 되게 막 라인 살고 이렇던데 남자들은 되게 우락부락하기만 하고 좀 진짜 징그럽네요. 또 니 정도면 레오 레오는 남자인가요? 자 여기서 플라이 자 여기서 역전 좀 힘들어 보이지만 여기서 역전 한다면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저 이상 상관이죠. 하지만 디자인의 다른번의 원패턴이 여기서 몰라요 여기서 심리 오 캔슬하고 바로 자 아 스네이크는 스네이크. 넘어갔어요. 스네이크. 너무 욕심이 아니 아까 역전 그림 한번 보여주고 나서 아이고 밤에 안 죽는 안녕하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스네이크 빌런 스네이크 빌런들이 너무 생겼어요 이거. 사실 스네이크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원패턴성인데 오 카운터 맞죠? 아 저기서 마키가 안 됩니다. 바로 차야 되고요. 오 웨이브 양자. 저 좀 세죠? 옛날부터 셌어요 그 당시. 작두기도 생각보다 여기서 뒤에 왼손 꼬다마자라라는 아 저거 실수만 안 하면 와 흘렸죠. 이걸 흘린다고요? 만약에 커피 썼으면 다른 분은 뭐 어 다들 안녕하십니까. 죄송 아닙니다 아니 성공시켰으면 죄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괜히 이게 또 꿈나무들이 자라버리지 이게. 맞습니다. 지금 마이샤우트님의 그 감상평을 듣고 오! 지금 마이샤우트 꿈나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바꿔야죠. 여기서 자, 오! 오! 야 지금 예 상단 앱이 엄청 좋네요. 플라카킹이 아 이거는 현역이 아닌지 구분하는 저기 동체 시력 테스트인데 아, 동체 시력에서 밀려나 버렸습니다. 아 이제 이래서 표상피 선수가 8강으로 진출합니다. 김치 쿠킹 김치 자 이제 자, 슬리핑님 슬리핑님 선수 줄리아 아 서로 둘 다 생각지도 못한 캐릭이 나왔어요 일단. 아 원래 두 분 다 저 캐릭 안 쓰시는 모양이시죠? 원래 두 분 예. 비전 선수는 이제 팽 팽이라는 캐릭을 쓰고요. 슬리핑 선수는 폴 is... 폴이 나왔나 되게 저희와 다른 캐릭이 나왔어요. 어 뭐야 이게 아 이게 여름이었구나 되게. 오 줄리아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 이런 여름 룩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여름 룩이 좋은 거죠. 어, 좋아. 아니 저 여름 룩. 저것도 여름. 아니 저것도. 어 근데. 여름... 자 일단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드라곤 오프도 그렇고 그 줄리아도 그렇고 한번 띄우면은 벽까지 데려가기 좀 많이 좀 유리한 캐릭터들이거든요. 근데 이 맵이 또 은근히 넓어서 누가 먼저 벽으로 드리고 가는 거에 따라서 좀 이제 라운드가 갈려질 것 같아요. 이미 지금은 스리핑 선수가 좀 많이 지우고 있는데 메덱스가 오 이제 레이지에서 여기서 아직 몰라요. 오 아 저게 발이었으면은 아 조금 성급했네요 스리핑 선수 1할 때 투백이 제대로 깨졌습니다. 안경을 껴서 뒷적이면 진짜 줄리아 저 코스는 되게 신박하네요. 처음 봤어요. 좋습니다. 아 콤보리로 때렸네요. 저 콤보가 아니고 콤보리로 이거 확정이죠? 어 그래서 저거 저린거 저린거 아저씨가 생각나네요. 저린거 저린거 약간 아 딜캐 잘했죠. 아 딜캐 잘했어요. 여기서 어서트 이제 아 어서트가 흑살이 난 것 같아요. 아 이거 이걸 막았네요. 와 두 번을 막았어요. 여기서 심리 걸겠죠? 레이지 아츠 나올 오 안 내민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뭔가요? 김치가 아주 사갔네 이제. 레이지 아츠를 여기서 아깝게 레이지 아츠를 날려버렸습니다. 아 줄리아 되게 예쁘네요. 아 줄리아 저기 태닝이 있어요 기능이. 전 캐릭터가 태닝하는 그런 오 스킨 있어요. 여기서 벽콤보 둘다 태닝을 했네요 보니까. 아 여름 스피닝 선수 실수 비전 선수 여기서 아 여기 포어를 써야 되는데 포스를 써버렸네. 오 뭔가요 저게 모래 형님. 와 모래 형님 와 이거 젠토 돌리나요? 아 벽 잘 못 돌려줬고 벽을 아 오 이렇게 안 됐고 양자 풀어주네. 어 누가 와 오리발로 마무리. 아 드랍 핀댕이 너무 아 좋다. 여기서 아직까지 비전 선수가 스토어에 합성하고 있어요. 썸머가 아 계속 비전 선수가 더 호시 오 이번에는 벽까지 가는 아 레이지를 일부러 안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해요. 슬리핑 선수도 지금
보니까 줄리아 대한 그 이해도가 약간 낮으신 것 같아요. 좀 줄리아 나가다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삐싸리에서 좀 내시니까 줄리아 자체가 또 많이 좀 어려운 캐릭터라서 아무리 잘해도 실수를 많이 해요. 2대2까지 앞서갑니다. 여기서 비전 점수도 좀 약간 뛰어갑니다. 효과? 일단 효과으로 일단 아 메데스를 못 풀겠어요. 비전 선수 못 풀면 간판이라 아직 몰라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 기우면은 모르거든요. 비전 선수 작게 못 풀면 힘들거든요. 창을 맞아버릴 수도 있다는 말. 와, 이타 여기 이거 이타를 맞아버리면 레이저 아니고 좀 힘들어요. 아 이렇게 와 메덱스 전가 이거 따라갑니다. 일단 어 줄설 줄설 어 돌고 이거 막히거든요. 아 오, 오. 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거 거의 같은 피 될 것 같아요. 거의 같은 피. 줄리아 레이지 되고 줄리아 레이지 되고 드라도. 줄리아는 레이지 드라이브 샷이 생기고요. 어 여기서 이제 둘 다 한 방이야. 솔 한 방. 어, 잡기 풀었어요. 오! 죽창을 이렇게! 비전 선수가. 슬리핑 선수가. 와, 슬리핑 선수. 잡아버린 콧? 와, 비전 선수도 되게 잘했는데. 슬리핑 선수 1대0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아. 여기는 왜 시력으로 나오죠? 아이고! 아, 아이고, 또 메인 DC가 나와버렸네, 얘. 야, 오, 미쉘.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전 시청자 상이나 타야겠어. 웰컴 투 더 킹 오브 아이언 베스 투 토너먼트 7. 브라이언 잘하네. 아유 브라이언 잘하네. 오 메샬로 아키 키 세팅해야 되나? 저 7격인가? 내건 이건데? 이건 코스튬 형님 코스튬 수영복. 어? 저 7격이죠. 아 저 7격이 저 7격이네요. 아 네 옷 안 신나? 아 저 저 7격 할게요. 아, 씨, 진짜. 아, 실격이라니. 아, 씨. 제 건 줄 알고. 그러면 이거는 실격으로 하고, 그러면 경기만 볼게요, 그냥. 경기만 볼게요, 여러분들. 러시캣이 이기면은 진짜 슬픈 일이고, 경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실격인지. 실격. 아, 제가 썸머 옷은 안 챙겨서 실격이에요. 아, 비키니를 안 입었어? 원펀맨으로 와버렸네. 일단 제가 이기면은 제가 이겨도 백년님 이긴 거예요. 예, 네, 경기만 보겠습니다 그냥. 뭐 이거? 오 스테이지가. 아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거 레시가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룰은 룰이기 때문에.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이게?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아파. 아. 씨, 열은 되는 게 없네. 아씨. 야 죽잖아 이러면. 야. 어, 잠깐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 이기면 저는 진짜 울어야죠. 저는. 이러면 울어야 돼 진짜 러시키. 나 이기면 울어야지. 아 진짜 이기는 거 아니야? 와 비키니를 못 입었어. 아 너무 억울해 이거는. 아 근데 열심히 할 필요 있네. 아 이거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아 근데 제 폴이 택하셨네요. 나도 몰랐네. 원펀맨 복장. 아 이게 뭐 수영복이야 왜. 야 이거 이기면 와 이거 이기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이거 이기면 러시키 진짜 억울하거든요. 어 이기겠나. 아 이기면 진짜 나 진짜 울 것 같아. 와 이거 지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와 이거 이기면 진짜 나 진짜 너 따라치고 후회할 것 같아. 너는 복장 챙겨라. 아이 어! 오 어떻게 막았죠 이거. 와 짬발썼는데. 근데 백년 선수도 정말 잘하는 선수라 코라코라 까지 않을까요? 맞아 저 개 핵고수라서. 오 카운트죠? 왠지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뭔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아 너무 아파 콤보. 이거 거의 레드. 오 이거 심리죠? 와 피다 어디 갔나요 이거. 공권 너무 잘 때려주고 중간에 때려도 거의 흘린 데미지. 야 이거 안 썼네. 어! 이거 뭐야? 이거 잘 사람 끊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때리죠? 와 희한하게 때리는데. 우와 이걸 이겼어! 이걸 이겼어! 아 이거 백년님 이긴 거예요. 와 제가 썸머 코스튬 안 꾸몄거든요. 아 이거 뭐냐 이거! 형님 이거는 저 눈물 좀 흘리고 올게요. 사단시 가갖고. 와 백년 아 백년 선수가? 백년 선수가 1대0으로 올라갑니다. 와 이걸 이기네.
와, 혐시캐시 선수 이걸 이겼습니다. 여름 코스튬 착용 부탁드립니다. 러시캐시가 지금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런 모범적인 방송 잘 보셨죠, 여러분들? 참가자가 룰을 안 지켜도 잘라버린다 이 말이야. 아, 러시캐시가 1위 아니고요, 0입니다.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예. 백년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아, 꼭 여름 썸머 옷 꼭 챙기세요. 기가스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반팔만 입으면 되려나? 기가스도 혼수시세요. 뭐 물총이나 튜브 물총. 이런 거 챙깁니다. 기가스를 물총 튜브 인정해드립니다. 내관도. 알리사네. 이거 알리사. 비키니 룩이어야 되니까. 프로정신. 역시 똑똑하십니다. 배우신 분. 복장을 잘 챙기는 프로정신. 네, 초대슬로 용으로 해야 되고. 아주 보는 맛이 있겠네 얘. 너무 아깝네 얘. 자, AAA 선수 대 도토링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대 알리사. 근데 알리사는 뭔가 좀 안 어울린다. 왜요? 더보시라.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누구? 그게 못 막으면 정말 좋은 기술이죠. 와, 스티브도 뭔가 크리스마스 못 간다 이거. 근데 괜찮아. 근데 혼도시도 된다고 하잖아. 그냥 웃겨서. 괜찮아. 자, 경기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긁어주고, 이러면 끝나죠? 끝나죠? 몰라요. 우와! 레이자츠? 맞나요? 이러면? 이래서. 스티브가 정말 무서운 게, 계급을 막론하고 다 떠나서, 진짜 키쿡은 평등해요, 진짜. 키쿡은 평등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자, 1대0으로 일단 AAA 선수가 앞서갑니다. 토토렌 선수. 위험한데요. 자, 하이킥 카운터. 오, 슬래시. 와, 콤보. 좋아요. 아, 여기는 가만히 뜨면 한 번씩 맞거든요. 그래서 눈이 좀 맞던데. 브라질리언 킥. 네? 맞아요, 브라질리언 킥. 아, 제가 괜히 떨리네. 무슨 착각을 하신 건데? 오, 양자 풀고요. 역시. 여기서 레드 조심하고. 오, 심리. 그리고 스티브도 레드가 있어요. 한 방? 한 방에서? 참고요. 와, 오리발. 아, 소니팜. 와, 방금 알리사. 알리사 딜키가 팔이 짧아서 안 닿았어요, 저게. 아쉽네요. 그래도 딜키가 좀 짧거든요. 한스테이지를 가져오고. 너편님 움짤. 대회 경력이 많으시다 보니까, 도토리 선수가. 와, 컵킥이. 상황이 밀려도 진짜 멘탈이 좋으세요. 와, 이거 그 아까 연필깎이랑 이지 썼는데 제대로 걸렸다. 킹이서 같아, 되게 위기에 몰렸을 때 더 잘하는 선수라. 자, AI 선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와, 경고 카운트 맞으면 안 될까? 이게 16강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판부터는 여러분들 8강부터는 3판 2천이니까 한번 졌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면 실격이에요 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실격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몸소 실전했기 때문에. 실격시키시. 여기서 집중해야 되거든요, 스티브 선수는. 와, 이게. 와, 네이저츠. 이게 네이저츠. 방금은 이 퀵콕이랑 이지 선다고 걸려요. 와. 사실신성이 너클님. 쿠킥이 또 나왔어요. 와, 근데 알리사가 또 티티한테 좀 불리한 거 한국도 한데. 여기서 근데 그래도 도토리 선수가 피지컬로. 아, 그죠? 오, 이거 아, 아, 잘 했는데. 이거 실수하면 힘들죠?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하늘이 주신 기회를 벌었어요. 여기서. 레이지야. 오! 와,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오, 짠발 맞고, 여기 몰라요. 와, 이거는 내밀을 써야 되는데. 피지 걸기 전에 먼저 도토리 선수가 이때. AA 선수가 참아버려가지고 안 참았으면 몰랐는데 내가 그냥 나 그걸로 밥으로 나왔어. 오늘 줄리아가 되게 많네요. 줄리아 취향. 아니, 줄리아가 뭐 두 분 다 썸머 코스튬을 꾸며주셔야 되고 대회 밥은... 때 좀 뭔가 카즈야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긴 해요 줄리아가. 근데 좀 콤보가 좀 어려워서 본인도 미스가 날 수 있는 점은 감안을 해야 돼요. 아, 썸머 코스튬 좋고요. 아, 좋습니다. 이런 게 여름이지. 밥도 근데 이거 밥도 없거든요. 그렇지. 치즈에 적합하네. 좋습니다. 다이킨인데 짬발 맞았어. 와, 스탠 카운터. 와, 이거 상당 공격 제대로 돼. 잼 미스 나고 효과 안 됐고. 천만 다행이네. 와, 박치기. 야, 이런 백돌리가 아프죠, 밥은. 아, 백돌리 실패하고. 오, 사주가 없다. 형이 한번 도와줘. 형 벌써 한 명 드셨어요. 와, 이거 재간통의 킥으로. 여기서. 벽을 못 부수고요.
어, 이러면은 아 이거는 아 이거 실수 큰 실수죠. 들어오는 걸 한번 노려보고 쓰신 건데 아 아쉬웠습니다. 네,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 이거지 맞습니다. 이거 치면 죽어. 아 이거 줄리아를 알죠. 와 이거 세게 보내고요. 어 미리 부서옵니다. 체지방률 0%와 체지방률 90%에 싸우는 거야. 체지방률 90%인데 되게 날라갑니다. 스피드 앤 웨이트. 어 죽탱이 카운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위험해요. 죽탱이라뇨? 죽통으로 아, 들어가 있죠? 아 근데 죽탱이 나와갖고 다들 둘 다 안 좋은 말이네. 다들 그냥 나 밥풍신이 날게요. 밥풍신이 새끼들 예쁜 말 못 쓰나? 아 이게 밥을 근데 제가 비할 때부터 저 밥 기술 이름 뭐예요? 다들 다 주탱이라 해갖고 저 풍신 면서 있죠 저게. 와 되게 잘하고요. 아 근데 조금 달키님이 오 이거 콤보 잘 넣어줘야 돼요. 세죠 이거? 잘 때리면 준비하러서 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일단 받아 붙습니다. 오 잘 때리면? 어 그래도 애매합니다. 아 조금 애매했네요. 투원 행쳐야 되죠. 아 저 행쳐면 행쳐야 되는데 저게 이제 경기술이 아 이거 나락 쓸까? 코치 갈까? 이 선다 이거? 야 저 제일 센 것 때렸어. 죽었네요. 이야 아이고 짬발 마스터님이 1대0으로 1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오 옥상 맵이 걸렸어요. 이번에 또 줄리아로 나오시고요. 자 여기서는 또 둘 다 괜찮습니다. 줄리아도 병머리가 좋고 밥도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병머리가 자 다음 진행하실 분도 미리 방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 오늘 컨셉 취지에 아주 잘 맞는 네, 분이시네요. 근데 뭔가 할머니 그 이쁜 거 같아. 아니 그냥 예쁜데요? 뭔가 뭔가 지금 딱 되셔. 좋은데요? 아 여기서 오늘 아 잠깐만요 이거 바운드 아닙니다 이거. 질복 실수 아니에요. 아 질복 이게 너무 일사리가 많이 나시는데. 아 나라. 와 밥 나라기 벽방식 진짜 어렵거든요. 오 그덱스 풀고요. 풀기 어려운데. 아 여기서 줄리아 용차. 어 이번에는 실수 안 합니다. 여기서 벽까지는 애매하고요. 측면이라서 아 카운터죠? 오 맞죠 이거? 와 아, 바운드 아닙니다. 자 1대0으로 기분 좋네. 아 좋네 좋아 데미지 여기서 아 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세븐 입문하신 것 같은데. 어 여기서 한번 더 나가라. 오 와 저기 제대로 와 밥 티켓 너무 아파요. 밥이 옛날 그 우와 옛날 그 데미지 정말 좋아. 1등 높고 데미지 대단합니다. 와 순식간에 18초 만에 한라운드를 가져오는 짬발 맞습니다. 밥도 폴처럼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양자 어? 풀어야 되죠? 양자 풀고요. 밥이 식스 때 저 양자 풀고 정말 셌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인간답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어 들켜 있는데 어, 메데릭스 좋아요. 아 나라 밤도 이지 걸어요. 나라 밤도 걸어요. 오 어, 잘 걸렸죠? 여기서 10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줄리아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거로. 여기서 어, 아 이건 겨울이야 병문이 했는데 아 이거 컨트롤하면 안 되죠. 이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어 이거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죽지는 않고 딸피 정도 왔다. 실피 남을 것 같아. 피가 많아서 나랑 마스터 오 많이 남았어. 어 여기서 누르면 아 이거 뒤로 굴러서 뒤로 굴러면 확장이거든요. 라운드 4 앤 파이트. 뒤로 굴러면 확장이라서 나라 여기서 또 나라 그릴 수도 있고요. 박치기 그릴 수도 있고 이지 뒤로 갑니다. 오! 오, 네, 아파요. 파크, 와, 되게 잘해줍니다. 1-2 했어야 되는데. 오, 막았는데. 오, 기회가. 섞었어. 아, 여기서 몰라요. 아니, 그 자세에서 저 콤보가 또 있어가지고. 역가드. 역가드? 오, 저 역가드 처음 봅니다. 오, 줄리아 기회 있어? 오, 여기서 몰라요. 얘들. 오, 잘 잡았는데. 오. 조금만 더 빨리 내밀었더라면. 네, 아쉽습니다. 되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달키 선수. 자, 짬베마스 선수가 2대0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S라인 선수 대 마이샤우트 선수 경기를 레디 해주신 것 같고요. 준비성이 네. 되게 철저합니다. S라인 마샤우트 안 됩니다. 마이샤우트 닉네임을 줄이는 건 안 돼요. 다 적어줘야 돼. 저는 형캐고. 저는 형캐. 아, 너는 형캐가 맞아요. 너는 형캐고요. 어. 오, 이거 진짜 빅매치가 되게. 아, 정말 재밌겠네요. 이거. 이번에 화랑을 하시지 않을까. 매치. 이번에는 진짜 S9 선수니까 아까도 빡센 분이었는데 아마 아스카
아랑 데미지 싸움 하려면 니리보다는 화랑이 좋을 것 같아요. 아스카 화랑하면 아스카가 좀 좋지 않나? 아스카가 좀 더 좋긴 한데 그래도 데미지 싸움 하려면 니리보다는 화랑이 나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웃기잖아요. 러시캐시 진짜 잘해서 이겼는데. 아! 수영복 안 입어서 탈락이야. 아! 아 참. 아! 러시캐시가 폴로 진짜 잘하네. 아, 원래는 저 폴 인정 못 받았거든요, 형님한테. 폴 진짜 못 하거든요. 근데 예. 키보드 폴로 다릅니다. 근데 키보드는 잘해요. 어, 자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S라인 선수 대 마이샤옵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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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패턴 걸 것 같아요. 와, 귀여운 패턴으로? S라인 선수가 패턴 맞고, 저 마이샤옵슨 선수는 원래 화랑 진짜 잘하시는데 리듬도 되게 잘하시고. 와, 기살! S라인 선수 특징 보면 허친 걸 기살 되게 잘 때려요. 와 악마발 대박! 와 지금 도끼 품었어요 지금. 야 사마발! 사마발! 애기들한테 이제 치킨을 꼭 먹여주겠다. 이런 악마발. 애기들이 치킨을 기다리고 있다. 아빠가 오늘 치킨 타갈게. 어 양자 풀어주고요. 아까 잡기가 약점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건 페이크입니다 진짜 아무리 봐도. 오! 반격기! 에스라인 선수가 또 반격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강하다. 자, 원래 가장의 책임은 와 이거! 와 이거 패싸기 이거 똑같은 걸로 방금 돌려줬죠 이거 첫 판에 그 응징을 그대로 해주셨네요. 나도 피싸기가 있다. 패턴 좋았습니다. 저게 또 좋습니다. 자 아스카 니 따지자면 아스카가 좀 더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니리하고 아스카가? 네 니리가 유리한 거야. 둘 다 할 만한 것 같아요. 단발전선. 근데 니리가 또 행각이 좋아서 와 용차 용차 아이고. 아 실수? 와 패턴이, 그래도 패턴이었던 것 패턴 여기서 이렇게 맞추면 패턴이죠 그냥. 아 이러면 확정이죠. 저게 또 중단으로 바뀌어서 되게 좋아요. 원래 상단이었는데 저 아스카 필살기가 상단이었는데 세븐. 어 반격기. 오 역방격. 아 저게 또 콤보가 되죠. 와 패턴. 와 에스라 선수 되게 패턴이 많아요. 너무 현란합니다. 어 되게 잘 죽어요. 와 넘어갑니다. 아, 본인이 벽으로 넘어가는 패턴. 와 이거 들어갔죠? 오 패턴. 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와. 아, 와 정말. 진짜 S라인 선수 진짜 존경스러운 패턴이었습니다. 오 화랑을 하셨네요. 오 수염복을 꾸며 오셨나요? 오 반팔룩을 꾸며 오셨나 봅니다. 어 화랑 되게 멋있다. 뭔가 그 도지마 저기 뭐지 그 용과 같이 거기에 나오는 오오 훈두배 와 좋습니다. 이야 누구보다 시원한 복장이시네. 썬데까지 아 왜 이렇게 빛나죠 저 화랑? 화랑 오일을 바르고 왔나봐요. 너무 빛나는데? 오일 오일이야. 우와 푸시 저게 되게 힘들어. 와 꽃이 되었나? 어 생각보다 리리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선 아, 선전하고 있어요 지금 콤보력이. 자기 찍어주고 찍고 와. 오 이거 의외로 S라인 선수가 화랑이 조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하이 전권 찌르기. 와 슈돌. 효과가 끝나죠? 아 필수 한번 하고. 뭐 화랑하니까 진짜 되게 달라졌어요. 와 이걸 또 막았어요. 와 미아비 만약에 저게 기상 맨발이었으면은 게임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전체 역전이. 지금 유일하게 지금 그 이제 대구 유저는 마이샤우트님만 남았거든요. 아니님 소유사. 그래도 저희는 편파 없이 모두를 응원합니다. 그냥 아까 공방에서 뭐 대회하러 왔었는데. 오 저 카세미로 일단. 이대 이거 앞서갑니다. 아 앞서갈래. 따라갑니다. 일단은 마이샤우트 아 저거 잘 막았죠 진짜로. 저거 흘릴 수 있는데 흘릴 수도 있는데 근데 막아 막고 딜킹 했던 거 아, 맞죠. 저게 화랑이 저 미야비 되게 거슬리거든요. 화랑 추돌 자세에서 일부러 그 간 보면서 오 뒤져 와 이거 아프게 맞죠. 이거 이지 그 아우 스크류가 다행히 안 됐어. 불행 중 다행으로 맞습니다. 초스파이크 쌓인 것 같은데 와 피크 아, 저게 제스 콤보. 오 한 번 한 번의 기회 아직 모릅니다. 아, 피카스 아직 몰라요. 아, 잡기로 아, 짠손으로 마무리. 잡기로 역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짠손으로 이렇게 여기서 2대2까지 잘 따라왔어요. 진짜 S라인 선수도. 와, S라인 선수도 거의 네. 분위기를 몰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와 이거 디로스웨이 왼잡이죠. 옛날 이거 저거 확정이거든요. 저기 뒤로 그러면은 콤보가 되니까 S라인 선수가 잘 참았습니다. 와 슈돌
와, 슈돌이 중요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1대1로 따라가는 마이샤우트 선수. 와, 맵은 네, 8강 3판 2선입니다. 시작 맵인데 이 맵은 둘 다 괜찮아요. 근데 화랑은 이제 사이드에서 병무라면 거의 끝까지 데려갈 수 있는데 아스카는 좁은 부분만 좀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지를 걸거나 그럴 것 같아요. 어, 두 분 다 여름 썸머 짠발로 인사해주고 여기서 와, 이제 잘 막았는데. 와, 저걸 흘려야 되는데. 와, 치킨. 아, 아스카를 할 때는 무조건 대방격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아, 양념 치킨. 와, 간장 치킨 없네. 아, 그럼 다음은 프라이 치킨. 프라이 치킨인가? 어, 치킨. 오, 프라이 치킨까지. 와, 치킨. 삼치킨. 삼치킨.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넘어선 삼치킨을. 와, 슈돌? 아, 슈돌이죠. 양자 못 풀었고요. 여기서 벽 갑니까? 두 분. 와, 동물이 제대로 했죠. 잡기에 좀 취약하신 모습이 있어요. 와, 이거는 여기 너무 움직여 버려서 맞아 버린. 오. 어, 투.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레드 가 있어요. 어, 반격기. 와, 잡기를. 여기서 이제 라운드 2. 커키 이거 써버리고 써야 되죠. 일단 1대0으로 속속하십니다. 자, 여기서 화랑은 좀 할 게 많아요. 대양. 대문차기. 스맨님도 지금 퍼치는 거 지금 노리고 있는 거 같고. 와, 와, 이때 잘 앉았는데. 오, 와, 이거 정말 좋았는데. 야, 마이샤트 선수가 대단한 게 미합이 나올 거야. 아이고, 예측을 한 거 같은데. 아, 잡기라서. 꿈이 안 왔어요. 용차를 다 받아버리고 일어나면 위험하죠. 오, 와, 어, 기가 줍니다. 어, 화랑은 저렇게 파괴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14대캐 치고는 좀 약간 애매하죠, 데미지가. 네, 저게 14대캐나. 오, 파크. 와, 거리즈. 1대1로 거리즈 진짜 완벽하게 백대시 한번 치고 대문차기로 드립캐. 대문차기. 어, 완벽했습니다. 오, 어, 행어프 좋습니다. 여기서 여긴데요. 와, 병몰이 완벽하고. 병몰이 완벽하고. SN 선수 좀 위험합니다. 제 차 바꿔요. 동전 죽기. SN 선수 특기죠. 동전 달려가서 동전 죽기라 이지 굿즈 스타일. 여기서 둘 다 퍼치는 거 지금 노리고 있어요. 와, 막았는데. 우와, 지금 노하이 또 나올 줄 알고. 우와, 좌우는 계속 개기가. 벽은 진짜 지옥이에요. 화랑, 화랑도 진짜 벽망. 와, 와, 이거 몰라요. 써갑니다. 아직 몰라요. 이거 아직 몰라요. 와, 지금 S라인 선수는 좌우는 이렇게 안 쓰다가 좌우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S라인 선수가 이대로 무너질 선수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마이샤우트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라. 오, 와, 용창아 저렇게 받았거든요. 아니, 몰라요. 공창각하다가 맞아서. 오, 와, 훠친 거 오퍼 잘 뛰었죠. 벽 가거든요. 야, 맞죠. 스레 선수도 되게 훠친가 제일 잘 때리시더라. 와, 이거 낮은 벽각으로 때리고 일부러 심리 걸었어요. 와, 진짜 이거 숙련자의 심리죠. 아스카를 많이 해보자. 오, 여기서 개기면. 와, 저거 사타가. 오, 이건 안 맞은 거 같은데. 뭐 내밀 줄 알고. 오, 내밀었어요. 뭐 내밀어. 여기서 몰라요. 화랑이 좀 심리가 좀 유리하죠. 자, 여기서. 아, 아니요. 와, 오, 이거 건지면 끝날 거거든요. 설마. 와, 이거 이거 대시 깊게 해야 들어가는 거였는데. 와, 진짜 침착하게 대시 잘 넣었네요. 진짜 교수단 경기 같습니다 이거. 와, 5각까지 왔습니다. 8강에서 이렇게. 아, 와, 이거 이거 축구로 되네요. 시작은 S라인 선수가 좋은데. 어? 아, 이거 과연 몰라요. 몰라요. 오, 와, 아, 다행이네요. 와, 다행이네요. 카운터 안 걸렸는데. 과연 S라인 선수. 오, 오, 이거 여기 어떻게 맞았죠? 와, 저 스맨스 되게 자우스다 망 같은데. 실수. 오, 여기서. 우와, 오, 카운터 닦였는데. 어, 몰라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여기서 몰라요. 아, 딜캐 아직도. 와, 여기서 둘 다 지금 레이지가 없어요. 아, 한 방. 지금 어떻게 되지? 어, 지금 오, 기를 모았어요. 여기서 여기서 기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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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명장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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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원래 S라인 선수가 더 다급해야 되는데. 와, 마이샤우트 선수가 지금 다 반격했어요. 야, 이거 공부가 이거 거의 신기하다. 와, 진짜 이거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여러분들. 다들 진짜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이거는 너무 명경기였어요, 진짜로. 아, 여기서 이제 와, S라인 선수 2대1로. 와, 이렇게. 와, 미쳤다. 와, S라인 선수 대단합니다. 방금 그 아까 그 연속 발색 이름이 뭐였죠, 그게? 형 이름이 뭐였죠? 그거 잠깐. 와, 잠깐만. 근데 그 이름 뭡니까? 오른발 왼발 이거. 저거 예각 올려차기. 예각 올려차기. 아, 저 카운터. 아니, 화랑 그거. 아, 저거 차는 거. 플래싱이요. 아, 플래싱을 펜으로 플래싱 피한 다음에. 와, 헷, 이게 뭐야? 이런 느낌으로 뛰어 올리는 모습이.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각. 와, 진짜 기가 막혀. 와, 진짜 저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와, 오늘 이런 경기가 있다니. 태상 피님이랑. 자, 태상 님이랑 이제 슬리핑 님 준비해 주세요. 자, 슬리핑 선수는 줄리아. 오늘 줄리아가 되게 많네요. 아, 줄리아. 잠깐만. 오. 오. 오야. 어, 노스킵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채널. 어, 좋습니다.
주세트. 아까 슬리프 선수가 주세트를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어, DK가 있네. 어, DK가 아주 신박하게 들어가네. 여기서 우정 잡기 잡기 일어나면은 이제 어, 여기서 많이 갔죠. 2타 저 2타를 한 번씩 안칠 필요가 있습니다. 현역인지 아닌지 검사 스킬. 하지만 검사에 오늘 검사가 다들 잘 응해주고 계시네요. 대회다 보니까 저기 좀 검사 걸릴 수가 있어요. 대회라서 검사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기용권 아 DK 좋고요. 여기서 서로 거리 보고 있는데 지금 태상 선수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슬리핀 선수가 좀 들어갈 때 들어가고 참을 때 참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우정 승리. 아, 2타 상도하는데 와! 이번엔 안 갔죠? 아, 콤보 제일 세게. 야, 어려운 콤보. 어우, 아, 하지만 왜 빗나갔죠, 되게? 그래도 뭐 세게 때렸네요. 불이 들어왔어요. 레이지, 어, 레이지 터지고. 또 현역 검사. 검사해봤는데. 알 검사에 이건 현역 검사. 어, 이거 네드. 아니, 둘 다 지금 아깝게 놓치고 있는데, 자꾸. 두 분 다 지금. 와, 긴장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둘 다 콤보를 그냥 용감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두 분이 한 번씩 참는데 참는 게 다 들어갔어요. 근데 무조건 대회에서는 참는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거치기 할 때 거치기 하고 이제 지를 거칠려야 돼. 맞습니다. 그게 대회 범위거든요. 남자 다 캐야 됩니다. 와, 정말 세요. 대전표 이제 아 백년님은 좀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 여기서 일단 슬리핑 선수가 2-1로 앞서갑니다. 자, 주위 목소리 혹시나 작으면 말씀해주세요. 자, 여기서 원투 승리. 뭐 보신 중 저거 되게 3타운을 되게 재미있게 보시는데 시설로 일단 2등 아니고 와 커키! 어, 뭐하다가 맞은지 모르겠는데 불 들어오고 여기서 아 하나까지 어 저거 뭔가 아 이거 좀 띄워줬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어, 그래도 매드엑스로 마무리 잘했죠. 여기서 어! 디오론선 와 펀너크 목각까지 와버리는 어셋. 와 너무 세게 맞았어요 저. 어 원짠 이제 클라우드 저 원짠이 생겼죠. 눈짓만 있는 기술이었는데 와 야 네 오늘 태상 선수가 커키 능중률이 좋아요. 되게 좋고 승리 와 디오론선 저 맞으면 또 아프거든요. 별건 없으니까 멀리 보내고 이지 가나요 슬라이딩이랑 오 커키 아 현역 검사 아 현역 검사 회전 검사에 되게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대회가 보면 긴장해서 맞을 수도 있긴 해요. 오 커킥! 어 주세트를 쓴 것 같은데 커킥이 야생 커킥! 아 빨르 들어갔습니다. 야생 커킥! 블랙홀처럼 막 빨르 들어갔어요. 태상피 선수가 1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아 태상피 선수 되게 좋습니다. 풀어볼게. 아 맞네 그럼 약점을 해. 들리긴 해. 우리 집에서도 들리다. 자 태상피 선수 이번에 한 라운드 가져와야 좀 역전의 발판이 나오거든요. 아 이준수님 안녕하세요. 배터리가 없어갖고 이렇게 오하이 번째 무릎 클라우디오 무릎이 또 굉장히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가져 이거는 여기서 오 호신주 좋아요. 얘 코마는 콤보가 되는데 줄리아 거는 콤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벽광이 돼요 줄리아 께. 어, 앞에 별로 없지. 아, 예, 좀 있다가. 35분 시간. 하고 있어. 형님 또 뭐 다른가? 자, 35분. 그래서 태상주 선수가 오늘 커킹 명중률이 되게 좋네요. 네, 그런 거 알죠? 네. 퍼킹 성공률이 오늘 되게 좋아요. 오늘 이 기세라면은 몇승까지도 노려볼만 한 것 같습니다. 대상 아, 이거 맞고 뛰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오, 2타 카운터? 오, 이거 개기면은 여기 카운터가 나네. 이제 자체 스크류이기 때문에 스크류 지금 안 쓰고 바로 콤보로 이어집니다. 와, 백트 시작하고 디오 맨손. 야. 슬리핑 선수가 지금 좀 클라우디오 내성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클라우디오에 대한 자신감. 내가 이 기술을 쓰면 들어갈까 하는 고민이 보여요 지금. 콤보 되게 달라. 그래도 아직 슬리핑 선수는. 아 이게 줄리아죠. 벽에서는. 어 일미어 포테르 는 어림없는 볼이었습니다. 라운드 4 오오 파이트 어주 기어도 치고지만 루키가 좀 안되는 이모 여기 내장국밥이 여기 성공했어요. 와 이런 콤보가 되네요.
와, 병원이 뭐, 좀 아쉽고요. 근데 레이지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정말. 어, 왼잡 쳐주고. 저 김평수도 지금, 오, 하이킥 되게 세게 잘하고요. 여기서 몰라요. 레이지 드라이브. 와, 이거. 와, 이거는 파크. 레이지 아츠를 노린 거. 줄리아 파크는 또 월바 기능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좋은 파크네요. 막히고 싶긴 한데. 와, 주사. 오, 이러면 몰라요, 또. 이러면 또 몰라요. 또 아프게 들어가죠. 어, 여기서 딜캐를 하려다가 사탄을 써버렸죠. 이거 잘하면? 이거 잘하면? 여기서 어, 14 딜캐. 와, 파크로 마무리. 1대1로 일단 1대1입니다. 따라갑니다. 와, 오늘 되게 쟁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경기가 나왔네요, 이거. 꿀자.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유, 나, 어? 제가. 수영복 꿀받았는데 원펀맨 커스텀으로 왔고. 아이고. 어, 이번에도 똑같은 캐릭에 똑같은 커스텀. 맵만 다르죠. 와, 근데 정글맵도 되게 여름풍이 나요. 되게 줄리아한테 잘 어울리네요. 정글. 어, 줄리아한테 잘 어울리는 맵이래요. 옛날부터 있던 맵이긴 한데 왠지 줄리아한테 잘 어울리네요. 맞습니다. 또 원래 정렬의 힘을 받은 컨셉인 것 같아요. 잘 나왔고요. 이렇게 해주고 로하이. 큰일 하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큰일 하셨네. 아이고, 제가 또 여러분들 실격하지 말라고 제가 서울 선수범 보여줬으면 알았나. 네, 여기서 1, 2 카운터. 저 원래 산타 단독 카운터랑 콤보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두 분 다 막강합니다. 와, 하이킥 카운터. 저게 원터가 막아도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서 한 번은 개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우, 디케를 못했죠. 와, 아이고, 이런 사례. 아, 잘 막았죠. 이거 칸선 합치면 이렇게 되면 태산트 선수가 많이 유리한데. 맞습니다. 팀을 내야 됩니다. 승리 선수. 오, 스쿨하고 입력하죠, 이거는. 아, 좀 어려웠네요. 오, 아케디아. 아케디아. 오, 드릴게. 좋습니다. 거친 거 드릴게. 물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클라우디아가 좀 약간 유리한 상황이에요. 오, 또 방금 너 검사하려고 했어. 검사. 오, 내장국밥. 내장국밥. 내장국밥 맛있죠? 오, 이게 자체 스쿨라서. 네, 저것도 스쿨이에요. 어, 이득? 그냥 이득? 여기서, 와! 아직 몰라요. 마지막 키입니다. 와, 쌍기가. 아직 몰라요. 이게 마지막 키예요. 더 보내고, 신리. 네. 오, 와, 카운터라서 3타까지 받아버리네. 지금 다 확정이에요. 아직 모릅니다. 2대1로 있다. 아직 모릅니다.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슬리핑 선수. 야, 슬리핑 선수가 눈 딱 감고 진짜 미친 듯이 막 나락 세 번 건다거나 하면은. 그렇게. 충분히 역전 각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안 깨졌고. 여기 10만원을 내라. 저건 디케가 없어요. 저거 대신에 중간에 끊을 수 있습니다. 볼 때는 그 현역검사 한 번에 나올 것 같거든요. 불이 없어갖고, 근데. 불을 만들어야 됩니다. 와, 그리고. 예상 잘했죠? 좋아. 슬리핑 선수 이렇게. 오, 왼손 하고. 풀어서 못 때려요. 아직, 어, 그래도 세게 잘 때렸습니다. 최대한 잘 때렸어. 자, 슬리핑 선수도. 오, 현역검사. 아, 오, 이번에 세게 때렸어요. 아, 말했다시피 나와버렸네요. 네. 이번에 현역검사. 죽진 않는데. 한 번에 심리. 오, 오, 이거, 몰라요, 이게 먼저 빠른 이긴데? 아. 태상피 선수가 중2중2 콤보로 마무리. 2대1로 4강전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사탕피님이. 자, 이제 와, 와, 빅매치. 아이고, 와, 이것도 아이고. 유하 유튜브가 야, 백년 선수 대 도토링 선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갈게요. 원래 셋이 제 자리 제 자리입니다. 네가 사는 그 집. 내가 사는 그 집. 오, 한다. 감이 안 옵니다. 두 분 다 무슨 캐릭을 할지. 제 생각 뭐냐, 백년 선수는 카타 알리사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도토링 선수는 조시 알리사. 알리사가 근데 주캐셔서 알리사는 안 나올 것 같고, 도토링 선수는 아마 기가스 주캐 머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킹. 킹. 아, 킹. 근데 요새 킹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머덕 아니면 머덕 예상합니다. 어, 기가스! 오, 기카이 되잖아. 와, 이거. 야,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요, 이거? 야, 야, 야래, 야래. 오, 두 분 다 죽게 되전. 와. 와. 이건 정말 재밌겠는데요? 야, 이거는, 이것도 팝콘, 팝콘 사서 먹어야 되는데. 오, 목장이. 와, 기가스. 아, 기가스의 여름은 저렇군요. 기가스가 수영복 없어서. 아니, 저 최근에 들었는데, 그, 뭐야. 오, 저거를 또. 기가스 머리가 샤오리 머리보다 작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에? 기가스 머리 정말 작긴 하네, 이렇게 보니까. 기가스 머리가 없는데. 머리 정말 소두네요, 몸에 비해서. 와, 몸이 너무 근육질이라. 우와, 카운터.
아 이거 일부러 충만 쳤나고 원제 못 쓰려고? 여기서? 어, 기가스 알리사 하면 상성 어떻게 사가시나요? 저는 아 근데 이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뭐 이론상은 기가스가 좀 뭐 안 좋다고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토리 선수가 워낙 센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밀릴 것 같아요. 이런 게 센스가 넘쳐. 이게 게임이 기모기만 갖고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서 이제 세븐이 이런 레이저 시스템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기모. 와 이거 흘렸어. 저걸 어떻게 흘렸죠? 와 안전하게 1점을 가져가는 백명 선수. 와 두 분 다 천재다 천재. 야 눈호강 잘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그 뭐지 하울링 자세에서 뭔가 들어올 줄 알고 이제 심어 놓은 건데. 오 카운터 났죠? 이거 잘하면 저까지 가요 이거. 와 좋습니다. 그거 안 있지만 와 긁어주고 그 알리사가 부탁기가 은근히 아파가지고. 어 이거 운 좋았죠 이거. 와 병머리. 와 원투. 이거는 좀 도토리 선수 입장에서는 좀 운이 없었네요. 이게 안 맞을 거 했는데 맞아버려가지고. 하라다 때문입니다 이거는. 한 번씩 판정이 하지만 도토리 선수가 또 뒷심이 많이 들어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몰라요. 그래도 역전. 와 이제 기가스 디케가 이제 세졌죠. 13디케 예, 이제 13디케 생겼어요. 되게. 디가스 원래 13디케 약했는데 저게 생기는 바람에 이제 밖으로 배에 빠져나오고 이제 알리사 커킹 맞고 저게 디케가 돼서 이제 알리사 커킹도 이제 좀 위험하죠. 이제 커킹 막히면은 아프게 들어오죠. 그래서 디가스도 힘을 쓸 여지가 있다. 맞습니다. 오 다이나믹 알리사 미공이. 와 다이나믹 저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판정이 은근히 그 데미지 아파요. 은혜보다 좋을 때가 있어요. 오 심리 디가스 저게 와 이거 또 안 났어요. 와 백년 선수 저거 보고 막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젊은 선수라. 좀나 정말 저보다 어린 남자? 아니요 도토리 선수가 아니다. 나이는 이제 넘어가고요. 예. 자 1대 0으로 백년 선수가 다 앞서. 와 정말 잘하네요. 자 이제 그 백년 선수 대 도토리 선수 매치 포인트 경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경기를 보면은 뭔가 눈 호강하는 기분이에요.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는 외나무 다리다. 특히 저는 또 역회를 또 안 하다 보니까. 아주 비싼 보석과입니다, 형님. 어, 형님 크고 왔습니다. 좀 시원해질 겁니다. 백년 선수 대 도토리 선수. 아, 복장 진짜 커마를 되게 좀 센스 있게 잘한 것 같아요. 저런 비키니 복장 처음 봐요. 검은색으로 한 거. 치마 두 개. 오. 아니야, 치마가 이쁘다. 오. 아니야. 무슨 상상? 오케이,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중단. 아까 상단을 그 백년 선수가 피했기 때문에 중단을 한번 시험 왔는데 중단도 막아버리네요. 보고 막는 것 같습니다. 와 하이킥으로 디케를 하다니. 저거 디케 없어갖고 아 오늘발 되게 와 알리사 모든 걸 보여줍니다. 와 피지컬이 정말 좋네요. 두 선수가 와 잘 들어오네. 어 카운트 잡기라서 저게 왜? 디가스 잡기가 생각보다 와 저게 이제 넘어가면은 되네요. 자 네드 서로 네드가 있어요. 와 먼저 들어가고 서로 네드 아끼. 와 아깝다. 훔치다가 맞아. 네 맞아요. 방금 훔친 게 보였어요. 이거는 아 레드 소모를 못 하고 먼저 끝나가지고 좀 아쉽겠네요. 이건 되게 좀 많이 아쉽겠는데요. 도토리 선수 입장에서 레드 소모를 할 수 있었는데 레드 근데 기가스 아 기가스 도토리 선수가 레드를 너무 아껴요. 그래서 아끼는 것도 좋은데 한 번씩은 과감하게 쏘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벨 두 번. 야, 커피 조심해야 돼요. 백년 선수 입장에서는 바벨이 정말 근데 모덕에 비하면 정말 약하게 타네요. 무석이 진짜 카운터랑 콤보도 생기니까. 오, 잘 따라왔어요. 아, 다리 길다. 디가스 다리 기네요. 팔을 기고. 은근히 짧아 보이는데, 짠발이 길어가지고. 오, 와, 그렇지. 방금 판정이. 여기서. 와, 백년 선수. 우와. 하이킥. 이걸 깬다고요? 오, 위험했네요. 여기서. 이건 반응하기 좀 힘들었어. 오, 잡기 잘 풀고. 여기서. 근데 대신에 백년 선수가. 오, 벽에 몰렸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우와. 자, 이러면 위험하죠. 자, 병머리. 벽으로. 병머리 잡고요. 이게 어려워. 잘 때려주고. 잘 때려주는. 기가스 그 백범이 됐습니다. 바벨이나 아니면 골리아디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백년 선수도 커킹 한방 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상단인가요? 상단인가요? 와, 와. 다 먹는데요? 카운터 죽었다. 아. 어 이거. 아 죽었다 아깝고. 이렇게 아쉽고. 와 아, 짬바를 이렇게를. 아 짬바 하치는 거 보고 바로 뺏듯이 네드. 와 피지컬이 진짜 장난 아니다. 정말 역회의 우월한 회피력이네요. 역회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자, 이대로 도토리 선수가 무너진 사람은 아니니까 얘도 기회는 있으니까. 와 이게 같이 왔네요. 이게 자, 따라갈 수
따라가는. 아니 진짜 저 기술이 지금 하단 슬라이딩이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울링이 그냥 다 씹고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하울링이 카운터가 날 수 있어가지고. 와 오찌 계속. 오찌가 다 히트하고 있네요. 어디가? 단발도 톡 때리는 게 너무. 와 지금. 오 십대 킬 잘 끊어주고. 우와 오찌로 제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토리 선수. 네, 과연 이제 도토리 선수는 이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백현 선수가 오찌로 되게 와야 이거 호치가 이렇게 제대로 되네. 그런 순간가 좀 급해요. 약간 라운드를 뒤쳐지고 있으니까 좀 급한 모습이 보이고 백현 선수는 그에 비해서 좀 차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와 어 여기 파크 여기서 이제 우와 잘 끌었죠? 아직 몰라요. 탕탕탕 이제 서로 피가 비슷한데. 어 이제 레이지는 안 만들어줍니다 아직. 와 이거 심리? 아직 와 중단 끝까지 상단 안 쓰고 있어요. 한번 앉아서 띄워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는 건데 와 커킥에 나와버립니다. 대단합니다. 와 여기서 김현 선수가 2-0으로 4강에 진출. 근데 도토리 선수도 정말 잘했는데 아 백년 선수 딜키가 정말 빠르네. 아 백년 선수 이제 4강전 진행. 야 S라인 선수 대 와 짬발 마스터 선수 대 S라인 선수. 짬발 마스터 선수가 방만 들면은 찾아가겠습니다. 자 벌써 4강전이네요. 되게 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되게 빨리 가네요. 자, 태상 선수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가산점 없습니다. 아나 가산점 없습니다. 네 수정했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고요. 밥대 아스카 아, 나와버렸네요. 아, 어, 그래도 오, 오 바로 기를 모고. 어, 비모았는데. 비모았는데 왜 카운터를 안 쳐줬죠 이거? 와, 이거 하라다한테 이메일 보내야 돼요 이거는. 저 방금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어 이거는. 와. 그 기를 모고 분명히 하단을 잘 맞췄는데 안 쳐줬어요. 와 드리케. 와 동접하고. 와 동점 죽기. 그 S라인 선수도 되게 과감하게 하는 플레이가. 오 누울 쓰면 저거 한방이에요. 와 와 겨우. 와 참았어요. 와. 와 짬밥마스터 선수 진짜 오늘 잘 참습니다 오늘은. 오 이렇게 가나요? 못 가고. 와 되게 오늘 짬밥마스터 선수가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중단이었죠? 좋습니다. 와 이렇게 잘 죽어요. 피지 어 한 방? 와 아스카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진짜. 정말 이게 와. 진짜 볼 것 많다. 네,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눈이 다 못 따라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쭉쭉 현란해갖고 나? 1타? 여기서 2타? 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썼죠 이거. 뭐 그래도 S라인 선수도 디케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 하타 앉아야 되는데 오 잘 잡았죠? 와 악경문은 세게 때립니다. 오 잘 해주고 와 이거 낮은 벽광하고 심리 걸려고 한건데 벽광이 안됐어요. 오 그래도 짬뽕 맞았어. 비자세라서 그래도 살았고 악경? 아 저거 분명 한방인데 여기서 와 개점프 기상킥. 방금은 저 점프를 한 판단도 좋은 거였고 저게 태그 원식 패턴인데 맞습니다. 보통 저거하고 세기 때리고 하단 때리거든요. 근데 기상킥으로 한 거는 한 번 더 뽑아줬어요. S라인 선수가 와 어 날아꺼렸죠? 와 어퍼 그래도 덮어냈습니다. 어 멀리가 안보여. 와와 또 멀리 가네. 와 많이 어 드래곤 와 이거 포함드? 그 포함드 나 이거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안 가고 어 2타 상단? 오 와 몰라요 몰라요 한 번의 기회가 아스카에 와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스카에 다른 거를 택하게. 와 짬발 아 닉네임 그대로 짬발입니다. 오빠 와 오까리요 경기력 수준이 정말 오, 장난이 아니야. 어, 와 아, 이거 운이 안 좋았죠. 격파풍신? 격추당해서 격추당해서 어 안가만 와 이거 판단 펌버가 되죠. 아파요 네 이제 바뀌었어요. 벽 인접하게 가겠죠. 레이지 아닌 게 진짜 정말 다행일 수 있어요. 와 와 이거 1라면 끝나죠 그러면. 와 보통 와 끝나진 않네. 와 기다리는 모습. 와 보통 이때 밥커킥을 맞고 앞투원 이런 딜킬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백대시 쳐서 앞경을 넣었어요. 와 진짜 아스카의 숙련도를 볼 수 있는 딜킬이었습니다. 아스카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백대시 후에 앞경. 와 이거는 정말 보리조도 진짜 상탁입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자 어 이거는 하워드 맵이네요. 기스 하워드 맵. 기스 나올 것 같은 그런 맵. 부금이 아 부금 들어야 되는데 옥곽 때부터 되게 노래 부르죠. 아 진짜요? 난 들리지. 아 부럽다. 그거 묻을 거야 되는데. 진짜 노래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배경도 예쁘고. 오
수영복. 뭔가 좀 오사카성 느낌 나잖아. 오 이게 또네. 오, 와 3점 주세요. 맞췄어. 어떻게 뛰었죠? 신이. 오. 와 방 기사 확정. 와 아니 생기살이었어요. 우와 사나이다. 와 사나이다. 아 살려줬어. 살려줬어. 아니 살려줬어 이거. 와 이러면은 방금 뭔가 어이 한번 발버둥 쳐봐 이런 느낌이었어. 어 너무 멋있었는데요. 와 전 죽을 줄 알았어 바닥 때문에. 아 계산 미치였을 수도 있겠네. 계산 미치였어. 와 근데 쓰라리 선수 오늘 되게 공격적이고 아 끼어. 끼어 빨려 들어간다. 와 이러면 부서지죠. 어 이 스크린 안 되고. 와 바닥 데미지. 와 저 깜짝 놀랐어 지금. 오케이 지금 말이 말렸어요 지금 에스라이 선수 플레이에. 갑팅 기술로 마무리. 갑팅, 와. 갑팅 되게 좋죠. 아스카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어, 어 하지만 여기서 일단 덮어로. 어 짬발 마스터 선수 근데 아이디가 갑자기 없어졌네요. 어떻게 한 건지. 아직 기다리고 있죠. 와 이거. 오 이거 죽진 않고. 아 이 벽이 이게 축 틀려서 한번 살았네. 나락. 오 그래도 2대 1로 따라갑니다. 오. 나 순식간에 이제 폴인 줄 알았어요. 캐릭 진짜 빨리 진행하네요. 에스라인 선수가 나오면 폴스카 느낌이에요. 폴스카. 아 이게 카운터라고 보고 때렸어요. 와, 어 이러면 아이고, 어 싸이 맞았다.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좀 깜짝 봤어. 와 이거 힘들어 힘들어 보여. 이렇게 내려도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밥이라서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 먹고 레이지 드라이브 맞추고 레이지 드라이브 맞댐. 와 이것도 셉니다. 와 데미지 다 따라오긴 했는데 어 맞추나요? 아, 와 이것이 접촉하면서 야 이래서 SI 선수가 결승전으로 2대 0으로 올라갑니다. 자 2대 0으로 아닙니다 결승 아닙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피 선수 대 하쿠렌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태상피 선수 대 백년 선수거든요. 아, 이거 솔직히 조금 이제 개인적인 마음을 좀 오, 그래도 저기 오, 카즈미. 백년 선수가 좀 잘 안 하는 캐릭을 꺼냈어요. 오. 그래서 백년 선수 카즈미도 잘하네요. 잘하네요. 예.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캐릭. 최근에 좀 덜 하는 캐릭을 골랐네요. 아니 카즈미 왜 이렇게 일러스트가 예쁘지? 오 이쁘다. 아, 지하기. 1등 하면 치킨 줌? 이거 치킨, 예 네, 맞아 네. 치킨 크리시라서 1등 하면 치킨이에요. 2등도 치킨이에요. 네, 2등도 치킨이고. 2등까지. 오 진짜 할머니다. 메뚜기 메뚜기다 이거. 오, 와 흘렸어요. 개구리가 이빨이 있는 건가 지금? 개구리 이빨이. 잠깐 보는 건가요? 그런 거 같습니다. 오! 오! 태상피님 기회가 안 것 같습니다. 와 벽콤보 한 번 안 맞는. 와 지금 치킨 상품 아마 그 원하는 품목일 거예요. 예. 1등이 아마 이건 상각으로 막아주고 무릎 포밍기 돌려주고 오 방금 이거 세이야 쓴 것 같은데 파크 미스가 나서 인기를 받았죠. 아, 둘 다 BHC로 알고 있어요. BHQ인가 C인가? BHQ인가 C인가? BHC예요. BHQ랑 BHQ. 아 BBQ가 BBQ랑 아니 BBQ가? 아니 상품 BBQ랑 BHC랑 합쳐버리시네. 아 신종 치킨이구나. 프랜차이즈 만들지 마라. 아 BBQ 아니면은 BHC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 요새 아 네 경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고 때렸죠. 아니 어느 순간 와 아 태상피 선수 그래도 한 라운드 가져왔습니다. 아니 3번 홈런 만드시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딱 땅땅 치킨과 땅식이 치킨을 합쳐버린 느낌인데요? 둘이 얘기하고 오세요. 야, 지금 보고 중간. 야, 이 병머리 하고 있고요. 기다려주고. 이거 너무 아프죠? 아, 이거는! 와. 방금 여의상 자세에서 저 피살기는 일부러 쓰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미스로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긴장한 나머지 맞았네요. 아, 이거 현역 검사는 좀 백년 선수한테 맞추기는 힘들 거예요. 워낙 너무 현역이라 현역 중에서도 너무 현역이라. 그리고 카즈미라서 벽 가고요. 아 세이야로 바닥을 넣어주고. 하이킥. 아 또 이것도 벽이죠. 그리고 레이지에서
부상 선수는 레이저에서 집중해야 돼요. 커킹한테 때려주면 이기거든요. 커킹한테 아 방금 커킹 각이었는데 아깝네요. 이렇게 해서 먼저 백년 선수가 1점을 가져갑니다. 자 매치 포인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1대1로 따라갈 타입의 태상 선수. 맞습니다. 태상님 힘을 내요. 힘을 내십시오. 원래 대회는 모릅니다. 네, 대회는 몰라요 진짜로. 와 근데 일러스트 진짜 잘 그렸다. 거의 진짜 저 강남에서 아무리 견적 좋게 뽑아도 저렇게 나오기 힘든 페이스거든요. 와 하지만 철권 세븐을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저걸 저 사진을 들고 이제 강남 성형외과 가서 저기 뭐지 저 이런 얼굴이 되고 싶어요 하면 얼마 견적 부를까? 한 4천만 원 부르지 않을까? 라운드 1 파이트. 원원? 오 지금 시작은 태상피 선수가 되게 좋아요 지금 거의 반피 가까이 지금 뽑아냈거든요. 올바운드에서 아 이거는 가 이거 자세 이행되는 콤보를 쓰는 게 아니라 딴 걸로 썼으면 조금 좋았을 거라 아쉽네요. 벽길 때 자세 이행되는 걸로 하면은 오히려 자세 캔슬되고 좋았을 건데 그래도 와 퍼펙트로 한 라운드 잘 가져옵니다. 라운드 2 파이트. 자죠. 와 이거 웨너포 2까지 한번 질러주네요. 날개가 색이 변하네요 지금 와라. 오 맞네요. 원제 오 벽광 되죠. 카즈미가 정말 이게 좋아요. 호밍기가 벽에서 벽광이 되기 때문에. 와 세기야. 우와 커피시로 변경. 커피 시도는 좋았는데 너무 멀었어가지고. 태세 원투 찍고 하나 긁고 태세 긁어주고 방금은 여기 픽사이란 것 같아요. 오 그래도 아직 태상 선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 커킹 나이스 타이밍. 이거 부수면은 그렇죠. 아 이거 저거 부수고 잘 때려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도 불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와 그래도 2대1로 일단 태상 선수가 따라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 뒤에 오면서 저거 되게 많이 누르시네. 저게 근데 양행을 잡아요. 상단인데 양행을 잡아서 아마 쓰시는 것 같아요. 범디 태세. 아 태세가 되게 좋아요. 근데 태세도 콤보를 못 쓰는 게 클라가 커킹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 백년님은 테스트 잘 안 걸리는 모습. 그죠? 어우 하이킥 카운터 하는데 와 저거 아, 이거 맞으면은 라운드 가져가죠. 아, 이러면 이제 마무리. 지금 진짜 태상피 선수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상대가 너무 단단합니다. 아 DC 성광. 와 또한 이런 와 여의상자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고 아 이거 벽광 여의상 찍기 확정이고 자 심리 저 기세 엄청 오! 오 저게 이렇게 되네요. 어 심리 여기서 아 현역 검사 안 돼요. 현역이라니까. 아니 현역 중에서도 정말 상위 클래스 현역인데 자꾸 현역 검사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거. 아 이거 너무 무모한 수였습니다 이거. 아 정말 좋았는데 아니 현역 중에서도 너무 현역한테 현역 검사 하시면 아 너무 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쉽습니다. 짬발 마스터 선수랑 태상피 선수를 먼저 3, 4위전 경기를 하겠습니다. 예. 3선도 3판 2선이고 결승전 5판 3선이에요 여러분들. 어 근데 올라올 사람들이 올라온 것 같네요. 근데 올라온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누가 일지 기대돼요 진짜로. 아, 어 잠깐만 아 백년 선수가 올라왔구나. 아이고 이게 아 러시 캐시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이러면서 방금 사대질을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손가락질한 거였구나. 아니 그냥 아 세다고. 아 네가 사는 거지. 아 그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아니요. 자 짬발 마스터 선수 루케님이 나온 건물. 자 짬발 마스터 선수 방 만드시면 3-4위전 진행하겠습니다. 3-4위전도 3판 이상 할게요. 3등도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참가자 상 로시 형님도 같이 참가자 같이 로시 하죠. 아주 긍정적이시네. 아유 참가자 상 오 자 세상님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추하다니요. 그냥 농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저는
속을 엄청 열받아고 있을걸요. 아씨 저거 내 건데 신별 이러면서. 아이고 뭐 형님 남... 지금 바닥에 애가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아니요 형님. 화가 나가지고. 아니요. 지금 뒤에서 덤블링하고 난리 났습니다 아주. 아니요 형님들 아니에요.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팔로우를 미리 눌러주세요. 이따가 추첨기 돌릴 건데 팔로우 안 돼 있으면 제 그 추첨 못 돌리게 막을 거거든요. 네. 그게 제 지침이 아니고 태켄 크루 지침이기 때문에. 크루장님 지침.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았나. 오케이. 클라네 밥. 밥 대 클라. 밥클. 밥클. 햄버거 맛있겠다. 저 버거킹이겠지? 아, 버거킹. 버거킹 맛있죠. 머스터지도 맛있는데. 밥이 햄버거 먹을 줄 아네. 팔로우 두 번 눌렀습니다. 아, 두 번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채팅을 못 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양계님 너무 맛있네요. 어, 클라네 진짜 잘생겼다. 아, 이분들 팔로우 누를 줄 모르시네. 이렇게 열심히 눌러야 되는데. 와, 이야 787. 저는 70입니다. 네. 자 갑니다. 두 번, 아 팔로우 두 번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와 더 팔아올까? 없어가는. 한발 선체. 와 여기까지 노려봤지만 각이 안 났고요. 날아. 오 이제 날아갈 빈도를 좀 줄였네요. 오 태상비 선수. 태상비 선수. 추천 꽂나요? 와 콤보 자리가 바뀌었네요. 콤보 여기서 위험해요 태상비 선수. 신의 커키를 한번 더 넣으면 와 위험했어요. 어 딜캠 못 해주고. 야 이 커키 각인데 커키. 오! 와 네이지 드랍 이것도 굉장히 대상피 선수 멋있었습니다. 와, 진짜로 6점. 와 이메이 머레이 야 귀여운 거 카운터 이러면 벽까지 가나요? 깨고 터지고 딥로 걱정이. 와 저기 저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네. 자 여기서 태상피 선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캠버먼 선수가 오! 어퍼 카운터 여기서 아 콤보에까지 좋습니다. 와 잘 때렸죠? 1타마다 확정. 아 한번 참았으면 좋았는데 레드 조심해야 돼요. 레드 아 원짠. 와, 야 태상 선수 각성했나요? 짱! 역시 백년 선수랑 하다 오다 보니까 지금 몸에 내성이 생겨서 폐간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지금 뭔가 축척이. 어, 이렇게 있죠? 아, 너무 싸게 살려줬지만. 그래도 내장 국밥으로. 그래도 국밥 한 그릇. 와, 국밥 한 그릇 주고. 이거 여기 국밥 한 그릇이요. 밥이 내장이 많지. 아, 밥 내장 많죠. 자, 여기서. 아, 와, 드릴게. 아쉽고. 오, 와, 오, 몰라요. 와, 밥도 이렇게. 와, 데미지 보세요. 우와. 와, 데미지. 와 이거 끝났죠 이거? 레이저 아치 쓰면 끝나는 건데 이거 안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축을 오! 어 이게 맞네? 와 죽게 맞네요. 와 태상 선수가 일단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아이고 화살을 발사한다. 와 일단 9천 시민이 태상피 선수가 2대0으로 이길 것인가 따라할 것인가. 어? 아 이거 실격 아니에요? 어? 아 실격입니다. 실격입니다. 실격. 아 이 경기는 그냥 보는 걸로만 하고 태상피 선수가 3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아까 그걸 보여드렸는데 아, 말이죠. 맞죠? 이거 실격 시켓시가 몸소 실체했었는데 아 이거 이 경기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예. 열심히 해보시고 실격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열심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게 짬발마스터 선수가 이기게 되면 네 복장 그래도 태상 선수가 이긴 걸로. 네 맞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여러분들. 실패입니다. 미끄러지네. 그냥 밀어버리시는 아 뭐 이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뭐 아 강종 아자 아, 그래서 이거. 이제 태상 선수가 네 태상 선수가 3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승이 끝나면 또 이제 대회 꽃 추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들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상위 티어 사람들이 결승에서 만나니까 아, 기대가 되네요. 거의 뭐 오늘 어 왜 그러세요? 아 제가 오늘 아 오이 하고 있네. 여러분 지금 러시캣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 휴지로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아유 양년이 매일 많이 재밌나요? 자 S 라인 선수 대 백년 선수 1P2P 정해졌고요. 아 형님들이 또 놀리니까 또 너무 슬퍼지네. 울만한. 울만한. 얘라 먼저 먹고 있어라. 나 진짜 혼나겠다. 난
유전자 몰빵 거에. 아, 유전자 몰빵. 원래 여러분들 동생들이 더 잘생겼잖아. 아, 저에게 긴 말로 주세요. 한품 관리 때문에 필요합니다. 어, 그거 4등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끈 게 아닐 거야 아마. 아까 강중이 네. 그런 스멜이 네. 나는데 그런 거 같아요. 자, 결승전 경기 S라인 선수 대 100년 선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 어, 알리사 대 아스카. 그래서 알리사를 대회 때 많이 꺼내시더라고요. 알리사가 어, 저한테는 카타 꺼내시던데. 어. 카타도 잘해요 근데. 네. 강중이랑 하셨으면 빠이. 그러면은 여러분도 없는 거죠 그러면. 빅웃음 맞선 사야지. 가버렸다. 어, 저 2타하고 심리가 있는데 심리가 안 되고요. 오, 오, 여기서 와 이거 심리 걸렸죠? 아 이거 별광 될 줄 알았어. 와, 저거지? 저걸 왜? 아스카가 저렇게 있었대. 미쳤다. 와, 와 저걸 반격하네요. 근데 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와, 근데 미쳤다. 당황했나 봐요. 아 빅년님 지금 여기 멘탈에 좀 약간 치명상이 생길 것 같아. 김호호 반격은 상상을 못했을 거야. 빅년 선수가. 오, 아 이거는 막힐 텐데. 화단 김호호도 막힐 텐데 이제. 네 맞습니다. 뭔가 누르셨나 봐요. 아 패치됐어요. 오 하나 막을 수 있어요. 오, 아 이거 되게 그래도 잘 때리게 잘 때리는데 약하게 잘 때려. 아 잡아. 오. 오 여기서 결승전이니까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이거 그 오빠 여러분들 오판 3선이니까 두고 왔는데. 오 2타 썼으면은 백년 선수가 콤보를 때릴 수 있었는데 피는 거의 같은 피예요. 맞습니다. 그래도 따라옵니다 백년 선수. 여기서 S라인 선수 어 피 관리해야 돼 이제. 시간관리 시간관리. 아 뭐 어 이거 오 우와 우와 아, 와 이걸 야 이거 이렇게 된다고? 와 명장면. 이거 방금 레이디 드라이브를 실수했는데 방금 빠른 기상을 해가지고 백년 선수가 좀 안타깝게도 맞아버렸어요. 와. 그걸 역전하네요. 야, 얘가 기타. 아, 야, 또기 왔어. 와. 어린... 아니, 이거, 아스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진짜, 이거 아스카 뿡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다, 아스카 다 구르러 갑니다. 손이 형님이 잠깐 오신 거지. 아스카, 아스카 다 구르러 갑니다. 아, 벽과 안 좀 아셨고. 와. 와, 제가 아스카 하면 저렇게 안 나왔는데. 네. 이거 백년 선수 멘탈 잘 잡아야 돼요, 지금. 맞아요, 지금.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와. 2대1로 따라가. 아니, 2라운드를 진짜 신기하게 가져왔어요. 오 여기서 2타 안전을 봤으나 2타가 안 나왔죠. 어퍼 멋있는 냄새. 자 여기서 아 오 지금 백년 선수 지금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판 아마 캐릭터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탈이다. 아 잠깐만. 와와 와, 아, 이거는 어 픽슬라 카운터. 자 픽슬라 카운터 되게 맞아준다. 그죠? 2라운드 놓치면은 오 어 레지 드라이브 안 써. 지금 쓰네요. 와. 와. 야 이거는 진짜 박수 칠 만합니다. 아 진짜. 와 이게 명경기 중에 명경기. 아니 그 이게 그 아인슈타인 뇌구조를 뜯어봤는데 일반인들이랑 많이 틀렸다 하더라고요. 와. 이게 좀 와 S라인님도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와 진짜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와, 대단하네요 저거. 모든 걸 보여줍니다. 아스카이. 아, 일반 사람들이었으면 한번 넘어뜨리고 그냥 레이지 드라이브 썼을 건데 한번 더 넘어뜨리고 레이지 드라이브 완벽하게 끝내려고. 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냥 오 이번에 경기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영어로 S라인 선수 가서 하고 캐릭터 변경 변동하고 10단 써봤는데. 오 백년 선수가 그리고. 아, 알리사로 이겨내보겠다는. 오, 오퍼로 네. 잘 때렸죠. 죽까지 어렵지만 승리를 한번 걸 수 있어요. 오, 기상은 안 했고요. 와, 저거 흘러버립니다. 아니, 두 잡잔발 흘리기는 정말 보기 흔한 상황이 아닌데. 와, 맞습니다. 오. 어, 폭탄 선물. 와, 성공할 거야. 한방이고요. 내 머리 받아봐. 아이고, 착불 폭탄 받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협회 성공. 네, 이탈 흘려야 되는데. 와, 이거 월바운드죠. 월바운드? 와, 이렇게, 아, 아 갑자기 근데 저게 기사링 갑자기 나왔네. 오! 기사링 너무 빨라가지고. 일반 오토로 보이기도 해요, 가끔. 바닥 부수고. 오, 미야비로 카운터 눌러봤는데. 미야비는 김호아저도 그렇게 세진 않은데. 맞습니다. 와, 와 이거 그, 거리가 좀만 더 됐으면. 근데 만약에 저게 맞았으면 가, 뭐야 스크루 대폰 했거든요. 여기서 박경 어 잘 올랐죠. 여기서 오 이거 바닥 부서지나요? 오 이거 바닥이 안 부서지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오 이번에 우와 아 누워 있는 거 그대로 캐치. 저게 가스미 기술이 횡이 조금 달려 있는데 횡을 한번 치고 가스미를 써가지고 기술을 완벽하게 피했어요 지금. 아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잡아 왼발. 와 하이킥 카운터 안 남긴 다행이다. 안 남아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2등. 오 작기 연습. 백년 선수가 한 번씩 지름 때인 거야. 하방이나 사키도 들어가면 감각적으로 들어가. 진짜 안 나고. 두 분 다 저런 공격 타이밍이 아주 멋지다고. 골밭이 나네 진짜. 정말 재밌는. 백년 선수는 공격하는 그 선수는 아니야. 근데 이제 어? 되게 단단하게 플레이하는 공격할 때 공격하시고 그런데 SI 선수는 D가 없어. 빠꾸가 없어. 빠꾸가 없이 어 이거를 와 이거 가만히 있었나요? 정말 교수락 세번 썼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철권이 이런 거거든요. 막 외노파 세번 뭐 호밍기 막 이렇게 깔고 이런 철권이 아니라 아 되게 진짜 눈으로 보기도 진짜 즐거운 철권. 이게 철권이죠. 맞습니다. 와 와 요약 가능. 요약 가능. 세 줄 요약 가능. 때린다 때린다 때린다. 난 때린다 때린다 때린다. 우와. 와 파크. 오 저 뭐야 총 쏘는 거 저거 신기술인가요? 오 그래도 디보는 거 캐치했죠. 와 네이제요 위험해요. 와 그래도 이거 따라갑니다. 와, 진짜 백년 선수도 이렇게 막 우전하는 모습을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워낙 잘하는 선수라. 진짜 S라인 선수가 그만큼 패턴이 너무 강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따라가야겠죠. 어, 막 따라가. 여기서 방귀. 안 돼. 뭔가 참았네. 아, 백년 선수도 되게 가드가 좋아요. 단단하게. 단순하게. 아, 여기서 개결하고 써봤는데 개기질 않죠. 대신해서. 오, 백로. 빵. 와, 저렇게 큰 거가 되네. 오, 지금 키워왔어요. 또 키워왔어. 픽슬라 나왔고. 오, 오, 아, 저 자원 픽슬인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S라인에서 유리해요 지금. 유리해요. 오, 오 교차! 이게 방금 파크가 나와서 파크 일단은 잡기가 안 풀리는 상황이 좀 많거든요. 지금 파크가 진행된 상황에서 잡기가 걸려서 아 내가 와 S라인 선수 벌써 매치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와 2대0으로 이제 앞서갑니다. 자 백년 선수는 캐릭터 변경이 가능하고 아마 제 생각에 알리사라 또 할지 아니면 카탄이나 이런 또 다른 캐릭이 나올지. 그렇죠 이게 철권이죠 여러분들. 그래도 뚝심 있으시네. 네, 뚝심 있으시네요. 저였다면 노 가즈미. 근데 이게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투표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기겠구나 이제 뭐 파양이 됐구나 뭐 구별을 했을 수도 있죠. 와 잘 가졌죠. 아 잘했죠 여기서. 안돼. 이거 벽까지랑 갔죠. 여기서 저 한길님 걸죠 아침반. 와 벽광이 됐어요. 오. 아니 이건 또 무슨 패턴이죠? 그거 때렸죠? 스크류를 안 했어요 심지어 지금. 와 저는 그렇지. 와 얘가? 얘가 그럼? 언니 독이? 와 이거는 패턴! 이건 귀살까지 맞죠? 와 이거 와 귀살이 좋네요. 와 진짜 정말 대회에 특화되어 있네요 에트라이서. 아 시라이 선수 진짜 대회 너무 잘해요. 아 아석할 모든 걸 보여줍니다. 백명 선수 그렇다고 뒤처지면 안 됩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 저런 분이 대신에 마른 명단 단장이 돼야 돼. 아, 아니, 마른 명단 단원으로 딱인데, 딱인데. 마른 명단. 오, 그래도 많이 따라오고. 어, 어떻게 저런 데서? 와, 와, 미쳤다. 아니 시계 횡을 쏜살같이 쳐가지고. 와, 몰랐네. 아직 몰라요. 폭탄 선물. 아이고. 아, 택배 선물. 아이고, 로켓 배송 당했다. 길을 여기서 메모아. 와 카운터. 이거 창단인데 이제 상단에 피는 못했네. 와 벽은 못 봤고요. 와 컷킥 좋아요. 아, 아직 죽지 않았다. 저희 있는 분위기. 자 개순간 닿게. 자 두 분 다 팽팽하게. 와 이거 잘하면 끝까지라고. 자 여기서 톱 뜨고 심리. 톱질 여기서. 드레이. 몰라요 아직 몰라요. 여기 살아나요 여기 살아나요. 아. 몰라요. 우와 안개차기. 아 이거 딜캐 있죠? 아이고. 아 딜캐 있는데 입으로 안 하는. 아 10딜캐가 아스카가 없기 때문에. 원밖에 없어요. 원이 끝이. 원 하단이 더 확장이 안 해요. 원쓸 바에 심리를 거쳤네요 그냥. 맞아요. 택배는 잘 없고. 택배 받아도 나는. 아 대시가 안 나갔죠. 대시 맞습니다. 백년 선수 힘을 내야 됩니다. 어 이거 어 12. 아스카 하이킥이 11이라서 대시가 됐네요. 어 한목 되게 세게 때리고요. 아 동료 줄기도 짧죠? 500원이었지만 못줬습니다. 동료 선수 레이지고. 오! 2차 카운터라면 저렇게 됐어. 와 이 백광이 되네요 이 거리에서. 여기서? 몰라요. 아 여기서 백년 선수 레드로 힘내. 아 잡다! 2대1로 아이고 잡
자꾸 500원에 눈이 멀어서. 페페 승까지 나왔는데 페페 승패 승이다. 아 페페 승승승. 자 이렇게 승, 해서 자리가 막히고요. 백미연 선수 1점 따라갑니다. 와. 그래서 아까 울고 왔어요 러시캐시. 아 의진하라고 아까 막 백년님 결승 가니까 막 손가락질 하면서 아 저기가 내 자리인데 이러고. 아니 언제 아 여러분 이거, 이거는 모함입니다. 아 자 갑시다. 아, 자 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명할 필요 없고. 예, 합경 들어갔고 기가 막힙니다. 어 병원을 막았다고요? 어 여기서 동주를 이렇게 완벽하다. 야 동주를 막았다. 야 여기서 아 그래도 저 팔킥 저기 마지막 탭 안 맞았습니다. 오 와, 뭐야? 발 발가락이 진짜 발가락. 자세했을 다음에. 오 아 벽까지는 안 보내고 보는 사람부터 이 조리 끝자락에 딜이 들어가네요. 여기서 아주 백년 선수가 지금 파악했다는 백년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백년 선수. 어 백년 선수 지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살아납니다. 이거 진짜 러시캐시가 키운 거거든요 이거. 실각시캐시가 키운 괴물. 아 농담이고 백년 선수가 잘하니까. 런업괴. 솔직히 나 참가자상 받고 싶다. 추첨 받고. 오, 야 이거 방금 슬라이딩 온 건데, 와 스크류 잘 냈고요. 저런 걸 꾸준히 계속. 어 여기 얼음 잡기 좋아요. 전부터 심리 안 걸고. 와 방 커서 할 거야. 여기서 심리 뒤 왼발이나 딥링크 같은 걸로 이지 걸 수도 있거든요. 뒤 왼발 쓰면은 브라질 형태니까 진짜 계속. 어 500원 눈물이 안 됩니다. 좀 생각보다 짧거든요 팔이. 이게 그 알리사가 백패시 치면은 뭔가 총총거리면서 1.5배 더 가는 느낌이에요. 다른 캐릭터들보다. 써야님이 느낌은 좀 위험해요. 공룡력이 좋은데 닭기. 와 마크로 마무리. 주통을 날려버리면서. 역시 괴물이야. 역시 잘해. 광대뼈를 오목하게. 와 어퍼 카운터. 어 그런 저기 그 저기 비아 발언 됩니다. 아, 여러분들 잘 그런 부탁합니다. 상대방 비아 발언 이런 거는 잘 해 부탁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하면은 진짜 얍전. 오 잘 뛰어졌죠? 때려주고 여기. 와 백년 선수 2대2까지 따라왔어요. 우와. 아니 이걸 너랍게 너랍게. 아니 이걸 이렇게 된다고? 아 백년님 친하게 지내요. 아니. 야! 와! 야! 러시캐시가 뛰어 올린 작은 공이 와!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아, 우선 러서공. 야, 백년님 우선 기원. 러서공. 러서공. 러시캐시. 아, 자. 좋은 경기라고. 아, 진짜 결승 나온 결승이네요. 이 5각 2각까지 왔어요. 2각. 자, 이번에도 TWT처럼 진행 한번 해 주시죠. Let's final and final and final. 백요! Final round, bang yo! Final and final round. It's S nine. 복주 캐시. 텐션 뭐? 복주 캐시.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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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알리사 보스 코너비치. 이렇게 떠들어도 안 찾아오니까. 오케이 일단 봅시다. 자 이제 결승전. 어 원맵이네요 마지막은. 에보인 줄. 오케이 마음만은 에보다 알았나. 자 결승전. 결승전 경기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정말 찐찐방이거든요. 와 이런 머리 끄댕이 싸움이 정말 무서운 맵이에요. 여러분들도 즐거우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 남 캐릭터들은 얼굴에 주먹을 날리지만. 와 치킨을 먹이고. 양념치킨. 아, 썸머 크래쉬. 아 썸머 치킨 크래쉬라고. 이지 겁니까? 아 이지야? 어, 저런다고? 오 지금 위험해요 네드가. 오! 오! 이 턱 치는 기술 되게 역츠밤에로 마무리. 치권 양념치킨 난가? 아 맞아요 제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폴 그 혼도시 맞아야 되세요. 아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알리사랑 그 에스라인 선수가 하는 아스카 경기 내용을 보면은 누가 더 유리하다 이런 마음을 못 잡겠어요. 둘 다 워낙 잘하기 때문에 패턴성에서 말리게 되면은 S라인 선수가 좀 유리인 것 같고 기본기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는 모습 보면은 백년 선수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두 분 다 그래도 어 저거 딥링크 10탐이 아니에요. 10탐이 아니에요. 와 지금 또 1대1이에요. 와 둘 다 2점 남은 싸워. 아 이거 흥미 진진한데요. Let's go, let's go. 파이널 앤 파이널. 파이널. 아 지금 아니죠. 만약에 옷각이 된다면. 아 오케이 옷각. 1대1이죠. 왜 옷각이 될까요? 백로. 백로. 피터를 걸지만은 아. 아 기다렸고. 기다렸다 듯이. 내가
제일 잘한 건데. 진짜 막상 막 한 거 같아. 아, 두 분 다 진짜 막강. 오, 띠용킥으로 위험했는데도 잘 써주고. 2대 1. 여기서 2대 1. 몰라요. 오, 또. 근데 이게 썸머 치킨 크래시에 좀 그림에 맞게 맵이 딱 잘 어울리네요. 맞아요, 맞아요. 시원하이. 바닷가에 딱 온 느낌이. 바다 놀러 가고 싶네요. 둘 다 피 비슷하고? 어, 지금 진단 늦게? 이거 안 맞은 것 같아요. 앉으면 아, 끝머리 걸리고. 아, 운이 좋았어요. 아이고. 아, 뜨는데 둘 다 실수. 둘 다 실수. 둘 다 실수. 둘 다. 지금 내 SR 선수가 지금 우와! 그냥 달려서 피카츄 못한 박치기. 아, 볼로 들이받아 버리는. 아, 볼로 들이 사슴 박치기. 아, 좋습니다. 아, 정말 보는 재미가 있네요. 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막 카즈미가 안 올라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 카즈미가 안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리얼. 아, 외너퍼 세 번 안 봐서 다행입니다. 아하! 오! 일단 다 참아. 저럴 수가 있구나. 와, 아스카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백년 선수, 진짜. 알리사의 모든 걸 보여주고. 정말 아스카랑 알리사를 하는 유저라면 꼭 봐야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교과서다, 교과서. 아, 아니, 교과서 말고 그냥 심화학습. 네. 오! 오! 와, 저 총 쏘는 거죠. 막히면 뜨는 거라. 확인 사살. 오! 파이널 엔 파이널! 파이널! 아! 가나요? 파이널 엔 파이널! 파이널! 백년 VSS라인! 와, 이거 거의 합선파일 같아, 합선파일. 합선파일! 합선파일! 빨리 빨리 빌딩사열! 합선파일! 합선파일! 일단 보자. 중요합니다. 일단 보자. 선수들이 듣고 오실 수도 있어요. 예.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순간 백년 선수. 오! 오! 기완처포! 기완처포! 어, 길을 보고. 아! 오! 기완처포! 와, 치밀하지? 와! 와! 설마 이렇게? 야! 야, 이거 진짜! 야, 민원 땡요! 야, 이거 레알 합성파일 가게돼. 이거 나중에 불렀어야 되는데. 야, 이거. 러시캐시가 쏘아올린 자궁공이 이렇게 큰 사건을 만들어버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진짜 S라인 선수도 정말 잘했거든요. 와. 이거는 둘 다, 제가 볼 땐 둘 다 우승이에요, 이거는. 공동 우승급이야, 와. 와, 레알 진짜 와. 이거.